세월호가 인양되면 목포 신항 철제 부두로 옮겨집니다. 육상 이동 장비를 확보하는 등 세월호 거치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될 장소는 목포 신항 철제 부두입니다. 전체 면적은 3만 3천 제곱미터. 바다 쪽에서 봤을 때 철제 부두 왼쪽 공간에 세월호가 거치됩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컨테이너 등을 활용한 사무실이 들어섭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를 비롯해 각 부처 사무실, 미수습자 가족 등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달 말까지 40여 동의 컨테이너가 철제 부두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소속 공무원 10여 명도 이미 목포에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 목포 신항 운영사와 세월호가 거치될 철제 부두에 대한 공간 배치 계획 협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세월호를 부두에서 이동시킬 장비인 대형 트랜스포터 40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도 세월호를 거치할 철제 부두 내 각종 시설물 설치와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세월호가 우리 신항만의 거치가 되는데 편의 시설 등 각종 시설물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목포시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목포 신항이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 통제 방안 등 보안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